남은 거 사왔어요. 독템인데 캐리, 음료 캐리에 3,000원짜리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도 없지만 하잖아. 컵도 들어가고 독템인데 테이크아웃과 다 들어가니까 재미안 편하고 해주는 것도 별로 보니까 빨개 파시는 분 캐닝 중에 진상도 못했네 하셨나봐. 오늘은 만나기로 만들었고 작은 거 좀 준비하고 하고 싶네. 게임 회사에 갈 시간 길가야. 작은 옷 받고 빨간 하나 더 샀고 내 거 보는 것도 한 하나에 6,000, 8,000, 9,000원 썼네. 오늘은 9,000원을 썼구나. 오늘 계약해서 받은 락앤락 인두인데 가방에 이렇게 넣고 가려니까 무거워가지고 힘들었지. 그래서 또 치고 깨끗하고 버스 타는데 사람 겁나 많고 스스로 또 쳐가지고 다시 타. 그 뭐지? 옆으로 멍져갔다가 그랬거든요. 진짜 힘들었어. 생연어 맛있겠죠? 훈제연어라고 하나? 생연어나 훈제연어니? 미소간장인가? 일본 전용 간장 미? 뭐 영어 아니 일본어 읽을 수가 없어. 모르겠어. 뭐라고 읽는 건지 아직 훈제유? 훈제유라 써있는 한글이. 좀 만나게 먹어야지. 도시락은 미리 샀어요. 맛있겠다. 누가 먹고 안 쳤어? 씨, 치워야지 들어. 필라멘트 안 들어가서 고생했잖아요. 오랜만에 프린이 가방에 쳐봤다. 근데 이렇게 녹네요. 되게 신기하다. 뜨거울 것 같죠? 제가 이제 피지얼을 만들고 건데 성공해서 드디어 안 들어가더니 뭔가 감격이에요. 엄청 행복한데? 얘 누르면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. 이걸로 제 피규어도 만들 생각을 이렇게 열심히 한번 만들어볼게요. 고고! 호라! 이렇게 완성됐어. 초반이랑. 근데 그럼 제가 뭘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도전 시작인데 그럼 누가 만들지? 이렇게 선길이 짧은 게 조금 아쉬워요. 이렇게 다 오지 않... 어? 오네? 안 가져가는데 되네? 얼마나 되는지 한잔 맞춰보세요, 여러분. 나 전 처음 시작한 거라. 오, 막 만지면 뜨겁구나. 조심해야 되겠다. 몰랐는데 되게 뜨겁네요. 손주짐을 하는데 이유가 있었구나. 손주짐 왜 하라는지 몰랐는데 뜨겁네. 처음 봤다. 많이 뜨겁진 않아요. 근데 손 대일 정도는 아닌데 뜨겁긴 뜨거워요. 얼마나 되는지 맞춰보세요. 누르면 나오더니 신기해. 재밌다. 이렇게 휜 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절대로 그런지 녹아서 휘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필라멘트 쓰는 거 너무 힘들어. 층층이 사는 게 진짜 힘들다. 울퉁불퉁하죠? 인두기를 지지는데 인두기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리고 다 치우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린다가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갖고 너무 손이 아파요. 이거밖에 안 했는데 손 너무 아파. 뒤에는 미완성이거든요? 끝까지 완성해봅시다. 버리는 게 더 많아. 얘는 만들게 만들었는데 또 완성 미완성이거든요? 대충 뭐 얼마 만들어졌는지 알 것 같죠? 근데 꼼꼼하게 하긴 손이 너무 일단 아프고요. 중간까지도 아니고 초반까지밖에 못 만들었는데 보시는 게 이따시만큼만 탑니다. 완성된 것까지 쭉 찍어서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.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. 필라멘트 한 다 뜨는데 하나 더 있으니까 보라색도 새로 사야 되나? 아 귀찮아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초반까지만 완성했습니다. 쓰레기 치워야지. 인기리 잠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뜨거운 걸 일단 빼놔야 돼. 뜨거워 조심해. 쓰레기 치우고 다음에 또 할게요. 재밌다 근데 나름 은근 재밌는데요? 분홍 트레이 뒤에는 스포일러를 안 보여드릴 거고요. 고민이 앵크릴리 다음에 뭐였지 이름 기억이 안 소포 SP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스포일러 방지 미리 보게 안 돼. 뭔가 불쌍한데 귀여워. 그쵸? 나름 활용을 해봤는데 박스에 놔두니까 좁아갖고 활용하기 어렵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잡동사니 담아놓는 박스로 보는 박스로 쓰고 트레이를 쓰려고 합니다. 남은 인형 두 채까지 더 넣을 수 있어서 공간 활용이 되게 좋아요. 이거 말고 봉제 인형 다른 거 뭐 시나무를 이런 거라든지 넣어도 되니까 나는 활용적이라 좋네요. 귀여워. 아가리 너무 귀엽다. 인형 옷도 새로 산 게 있는데 아직 안 입혀줬어. 오면은 입혀줘야지. 얼마 전에 왔거든요. 최근에. 아무튼 귀엽다.
필라멘트 안 들어가서 고생했잖아요. 오랜만에 프린이 가방에 처박혀. 근데 이렇게 녹네요. 되게 신기하다. 뜨거울 것 같죠? 이제 제가 이제 피규어를 만들고 올 건데 성공해서 드디어 안 들어가더니 뭔가 감격이에요. 엄청 행복한데? 이게 누르면 앞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. 이걸로 제 피규어를 만들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볼게요. 고고! 저 이상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라임 맛 콜라들 저희 작은 오빠가 줬을 때 내가 두고 안 먹었구나. 녹은 거의 다 녹았지만 아직도 괜찮거든요. 아직은 괜찮아 먹어도 되지 않을까? 정리를 좀 딱 했어요. 그래도 지저분하고. 근데 어떤 피라멘트 밖에 나와있는 거 막 아, 짐이 왜 이렇게 많았을 때 없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. 집어넣고 하고 라임 콜라 마시고 개털인 줄 알았는데 다행이 아니었어. 끈적끈적한 라임의 과일. 아, 맛은 그냥 라임 맛. 콜라는 그냥 마시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먹어보니까 아, 아니 그 맛있을 수 있어요. 콜라는 그냥만 해도 맛있어요.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근데 라임도 나쁘지 않다. 일단 정리하고 다이로 우리 인형들 너무 귀여워. 냉장고 같은 거 여기 안에도 이제 인형들 있는데 인형 잘 안 보이죠? 나중에 한 전에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그 영상 확인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또 보여드리면 되죠. 인형도 오늘 새로 받았거든요. 저희 오빠가 줬어요. 저는 오빠가 토끼에서 왔는데 이거 인형 나중에 분해할 거예요. 왜냐면 이 시리즈 어피치 제가 분해를 했어요. 그래서 심포디 저 위에 심포디 아이 머리 긴 거 보이시죠? 반가발 이렇게 보다 좀 징그럽긴 한데 저 반가발 아이한테 입혀줬거든요. 근데 이건 뗐었어요. 여기도 그 어피치 시리즈도 이 개구리가 있었는데 그건 떼서 기존에 쓰레기 창고 마냥 엄청 짐 많은 방 있잖아요. 거기에다 두고 왔거든요. 왜냐면 인테리어 소품으로. 근데 엄청 귀여워요. 라디오 위에 올려놔도 너무 귀엽고. 근데 이 시리즈가 좋은 게 이 개구리가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. 위에 올라있는 게. 근데 이제 빛이 버전이 좀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 너무 귀엽잖아요. 그래서 분해하고 아이언은 얘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얘도 분해하고 옷만 남겨놓고 다른 애 입히고 얘는 이제 쿠션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. 얼굴 쿠션으로. 근데 이제 귀가 없어서 이걸 떼면 그래서 아 그냥 얼굴 방석으로 써야 될 것 같아. 그 빛이 방석처럼요. 어쨌든 여기다 내려 뽑아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애를 주든지 해야지. 장화 발바닥까지 다 잘라버릴까요? 뭐 잔인한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도 실험체가 될 것이다. 아하.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난 거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그냥 생일 때문에 그래요. 이렇게 본 것도 너무 귀여워. 안녕. 아 그리고 이것도 어피치 택도 있는데 아마 어디다 넣었을 거예요. 기억이 안 나. 어디다 넣었는지. 바구니 넣었나? 어쨌든 잘 모르겠어. 나중에 보여주면 되니까. 어쨌든 오늘은 안녕. 잘 마실게요. 여러분. 받은 거지만. 안녕. 지금 필라멘트도 여기다 넣어놔야겠다. 에이.